안녕하세요. 나무공동체와 만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만나보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보라는 소식을 전하고 또 소통하고 소망을 드리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시간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미디어 동산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초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만나교회는 1981년 9월 30일 날 처음 잠실에서 그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20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93년도에 이 분당으로 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맞아서 저희가 창립 기념 행사로 랜선 걷기 축제를 합니다. 걷기 축제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광고 들으셨을 텐데 언제 걷는 거냐고요? 이제 10월 10일부터 걸으시면 됩니다. 10월 10일부터 5일 동안, 15일까지 그 사이 동안에 4,000보를 걸으시면 되는데 체리앱을 켜고 걸으시면 됩니다. 체리앱 신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동산 목사님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나무공동체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채널과 또 만청 채널이 있는 것도 아시죠? 함께 저희가 구독자 서로 품앗이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서로 이쪽 채널에 계신 분들이 뭐 만청 채널에 가서 구독해주고 만청 채널에 계신 분들이 나무공동체 채널에 와서 함께 구독해주어서 서로 윈윈 하자고 하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소나기 시간입니다. 소나기 시간 첫 번째 초대 목사님으로 정모세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정모세 목사님은 자비동산을 담당하시고 나무공동체 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올게 첫 방송, 만나보라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동안 나무 공동체 성도님들을 또 직접 뵐 수 없었고 전화 신방으로만 그렇게 소식을 들어서 좀 답답한 또 느낌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자리가 생기게 돼서 참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최종적으로 만나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선택이 됐는데 왜 만나보라일까요? 만나보라는 그 만나교회 보이는 라디오의 약자이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볼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서로를 생각하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동산 목사님들이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깊은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4단계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렇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에 소식 전해주신 것처럼 또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도 있고 또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 저도 빨리 다시 만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거리낌 없이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그렇게 바라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듣기로 동산 성도님들의 소식을 어떤 사연을 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또 이 시간을 또 코로나 이 시간들을 참 어렵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또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또 이 영상의 댓글로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면 또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기도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저희 자비동산의 그 췌장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 오건복 장로님 가정에 대한 사연입니다. 12번의 항암치료를 받으셨고요. 더 이상의 이제 항암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자연 치유를 위해서 요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뇌경색이 오셔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입원에 계신 동안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호스피스 병원까지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좀 많은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권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느껴졌는데 제 마음도 굉장히 또 힘들고 좀 슬펐습니다. 장로님께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동산 정성원 심우석 집사님 가정에 5살 된 딸 하은이의 사연인데요. 이 하은이는 선천성 부신기능 이상으로 평생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며 살아가는 상황이고 태어나면서부터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약을 조절하면서 잘 이겨내 왔었는데요. 최근에 요즘 내하수체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이 강한 약을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이 아이들에게 써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약이거든요. 우리 하은이가 이 약의 부작용이나 또 합병증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하수체 수치가 낮아져서 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잠시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잠깐이지만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시고 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가정들이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건복 장로님, 1년 동안 항암 투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과 가족들이 절망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시편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하은이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하수체 수치가 너무나 높은데 이 시간 성령께서 하은이의 몸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정상 수치로 낮아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하은이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은이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은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 아뢰지 못했지만 지금도 병중에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식 전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던 시간들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잘 소통하는 시간들, 또 성도님들에게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끝으로 시인 정호승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네, 누구에게나 삶의 그늘과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처럼 우리 나무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 동산의 목사님들이 그 삶의 그 힘든 그 시기의 그늘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언젠가 이 그늘도 지나가고 밝은 빛깔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 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시처럼 우리 한 주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밝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좋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만나보라.